안녕하세요, 홈소입니다. 오늘은 봄철 아우터 중에 트렌치 코트를 이용해서 드레스 업앤다운을 보여드릴게요. 실키하게 떨어지면서도 좀 실루엣이 박시해서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또 허리를 조여냈을 때 좀 날씬하게 연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선택을 해볼게요. 우선 드레스 업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. 트렌치 코트를 이용해서 가장 여성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게 원피스하고 매치를 하는 건 것 같아요. 하객룩이라고 하죠. 신부 친구로 딱 갔을 때 신랑 친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. 여기다가는 액세서리는 간단하게 스트로치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너클링 같은 거 몇 개? 요 정도면 매치를 할 거고요. 중요한 건 톱매치가 되는 가방하고 날씬한 각선미를 살려주는 스틸레토 힐을 골라볼게요. 입어보고 올게요. 이번에는 트렌치 코트를 이용한 드레스 다운 룩을 보여드릴 텐데요. 요즘에 이런 거 많이들 입시죠. 그 컵스 셔츠라고, 컵스도 크고 약간 좀 루즈한 핏의 이런 셔츠들 많이 입으시는데요. 저도 한번 이걸 골라봤고요. 여기다가 기본형 블랙 슬랙스인데요. 살짝 벨버텀 라인이라고, 밑으로 살짝 퍼지는 라인이에요. 뭔가 보이시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넥라인이 조금 드러나는 옷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초커를 매치하면 좀 더 이 부위에다가 좀 시선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레이어드 할 수 있는 초커를 골라봤고요. 여기다가 가방은 이걸 들어야겠다. 너무 깔맞춤스럽지 않으면서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슈즈는요? 로퍼를 선택을 할게요. 입어보고 올게요, 그럼.